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의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과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호흡과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들꽃과 같으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의 호흡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값지게 받은 오늘이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것을 따르며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좋은 동행자가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중에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평화가 이 꼭두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은 직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이 각각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자 베드로가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서 변증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어부라고 하면 못 배운 사람, 무식한 사람, 그리고 천한 신분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드로는 전문적인 수사학을 공부하지도 못했고 신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늘 말씀에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 성령 강림의 현상들이 주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변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후 허탈함과 허망한 마음을 이끌고 다시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아마 베드로는 이제 내가 예수를 따르기 전에 가장 잘하고 그리고 내 능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내 능력을 해낼 수 있는 것이 나의 원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는 사랑하는 친구이자 스승이셨던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슬픔과 아픔, 그리고 결핍이 생겨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고기잡이조차 오늘 말씀에서는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밤새 기진하고 힘들었을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빵과 물고기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 함께 할 수 없는 대신 남겨진 자신의 자녀들과 친구들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던 그 작은 조반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에서 성령 강림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 안에 술 취함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며 가장 낮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함으로써 차별과 압제가 없어지게 될 것임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오. 아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시는 특수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나아가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받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억눌려 있고 자유하지 못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사랑을 받아 세상을 향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선포하는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변증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현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이 핍박받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 번이나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현실은 그때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기억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잃고 방황하며 다시 어부로 돌아가 고기를 낚던 시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결핍을 그물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히는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조반을 준비해 먹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절과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냉혹한 현실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자신이 경험했던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자신 있게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받은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닥친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무엇 하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오늘도 힘들게 일을 가야 하고 학교를 가야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고된 일상이 이렇게 반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직장에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배움의 터전의 주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성령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녹록치 않고 고생과 수고가 가득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것이 치유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예수님처럼 배신을 당할 수 있고 때론 아픈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께 무거운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내 한 몸이 으스러지도록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시길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였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성령님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변화되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